은어 참깨가 살던 덕포천입니다.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뿌연 오수들이 덕포천을 따라 내려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주민들이 확인해 보니 뿌연 오수의 정체는 인근 A 아파트에서 흘러나온 오수. 에이 아파트 오수 정화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오수 정화 장치의 고장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20일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덕포천 바닥은 오수로 인한 침전물이 덮이고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은어와 참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